1차 선교여행이 있는데요.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갔다. 네. 1차 선교여행의 그 특징이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때도 바나바 바울은 실상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회당은 아까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그 공동체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또 1차 선교 여행의 중심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지역 자체가 지역이 가장 작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되어지면서 실상은 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찌 보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2차 선교여행은 어떤 것인가? 근데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이 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안디옥교회 시작된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루살렘 공회라는 거예요. 이후로 아까 제가 뭐 397년에 카르타고에 무슨 회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회의가 첫 번째 회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 회의는 뭐냐?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였어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사울같이.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는 말할 게 없는 거고 실상은 초대교회의 혼란스러움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과 베드로가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평생 동안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베드로 그 고넬료 갈때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환상 봤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부정한 것들. 근데 그 부정한 게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안 먹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그랬는가? 그거는 그들의 오랜 전통인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삶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이방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뭐 메기도 먹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아무튼 다 뭐 모든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증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에 보면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독하냐면 그 까맣고 수염 난 사람들 있죠.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옷 입은 그 사람들은요 우리 쳐다도 안 봐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대만도 못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같이 음식 먹는 거를 율법에 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안 하고 구원을 얻는 건 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론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논쟁이 됐는데 이게 크게 부딪혀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말이 맞다면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것을 의논하게 됐어요. 의논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설교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는 부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게 생겨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실상은 복음이 이제는 온 세계로 펼쳐나가게 되는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때 허락이 안 됐다면 복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유대교의 종교로만 머물렀어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회교 사원 있죠. 여기 이태원에도 있는데요. 회교도들은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메카 쪽을 향해서 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똑같이 우리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나 그 정한 그 시간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시간이 다른데 근데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쪽을 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딱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세계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중동은요 그 주일이 우리 달력의 빨간 날의 주일이 아니에요. 그는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거기가 문화, 그러니까 거기 교회들도 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할례의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부분이고, 바울이 그것을 양보하지 않거든요.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고 주장을 하고 놀랍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말해요. 무슨 것을 얘기하냐. 결론 15장 29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받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음행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피채 먹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짐을 지우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건이에요. 유대교가 단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지류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 성경 문을 활짝 열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할례는 단지 여 안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결국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그 내용의 저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되겠네?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죄인 우리가 어찌 또 죄에 거하겠느냐. 그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면 죄를 조금 짓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복절날 특사가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데 내일 죽는 사형수와 그리고 한 10일 동안 그냥 감옥에 있다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둘이 풀려났다 그러면 누가 더 감격을 하겠어요? 사형수가 감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면 내가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스포로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딱 붙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보스포로 해협의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흑해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아시아 끝이에요. 이제 아시아 끝이고 여기가 유럽의 시작이죠. 뭐 지도는 이상하게 그렸지만 아무튼 그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긴 다리가, 그 다리만 건너면 아시아, 다리 건너면 유럽이에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여기 에베소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아시아하고 구별해서 하는 건데 갈려래 전도행을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전도행을 갈려고 했더니 마가가 걸린 거예요. 마가가 걸려가지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일로 갔어요. 1차 전도행 때 갔던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로 가지 못하고 위로 가서예요. 위로 가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이제 이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니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우리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보고는 바울이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이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를 지은 건데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중심 인물은 바울이 되어집니다. 2차 때부터는 바울로 하고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은 바울의 역사를 바울의 족적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져요. 세 번째 2차 선교행 때는 특징이 핍박이 많아요. 핍박과 고통이 많고요. 그리고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돼요.
지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 굉장히 넓어요. 2차 선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소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유럽으로 가는 저 발걸음에 의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에서 꽃피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갔던 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되어지는, 중국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런, 만약에 바울이 저기에 발걸음이 유럽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가정하는 역사 그랬다면 뭐 많은 게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냥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을 가게 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같이 보죠.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이에요. 이제 이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 이 일행이 딱 갔어요. 빌립보에 딱 갔어요. 빌립보에 간 건 엄청 좋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어요. 간 너무 좋았어요. 갔는데 갔더니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안 없는 거예요. 없어요.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며칠 동안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는데 갔대 막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 일행이 뭐 했냐?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동안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또 한편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더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근데 이 점쟁이를 하나 만났는데 이 점쟁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점쟁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괴로워했다. 나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도 누가 제가 가면 누가 앞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그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게 바울과 저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바울은 괴로워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저는 이런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바울이 그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상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볼 때 그냥 같은 급으로 보는 게 점쟁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바울이 또 겸손하기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전보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이 능력이 없어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손실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사단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으니 주인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을 구원했으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돈 수입이 줄었다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가둬서 엄청 패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숙되거든요. 옷을 찢어 벗겨서 매우 쳐서 매우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했는가, 기도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절해 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조용, 그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시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맞고는 그냥 거의 시신 상태에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밤인데 그들이 그래도 착구가 채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 곳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바울이 그 일행.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0절이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 결국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결국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까지도 실상은 빌립보 교회가 떠나지 않고 나중에 바울을 좀 떠나는 데가 많이 생기거든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한다, 독선적이다, 바울이 자기 고집만 너무 내세운다, 그런 생각 제가 해보는데요. 우리가 바울 그분을 다 좋아하고 존경하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는 게 꿋꿋하고 타협하지 않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있는 게 아니라 있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상은 나중에는 몇몇 교회들은 떠나거든요, 바울은. 떠나는데 빌립보 교회는 안 떠나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처음에 비전을 받고 처음 만난 교회이기도 하고 핍박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바울이 3차, 여기다 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은, 특징이 양육을 위한 거였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많이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도 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잘 케어해서 그 사람이 바로 쓸 때까지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라는 곳에 머무르죠. 에베소에 머물리면서 2년 6개월 동안 3년에 거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한 세미나지만 두란노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죠. 양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리고 시상 3차 전도 여행은 그가 마지막 로마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이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마지막 땅끝까지라고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도 이룰 뿐만 아니라 실상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순교를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행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인데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9절, 1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고도 순종치 않고 이도를 발명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이와 같이 에베소에 큰 영적 붕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려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보게 돼요. 실제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는 이쯤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양육을 위한 것을 하다가 그리고 그가 다시 이렇게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돌아오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로마를 보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게 뭐냐. 20장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순교에 대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계속 전도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비전.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냐?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뭐 큰 나라니까 구경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 밝히는 것처럼 서반하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쭉 이어져서 유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태리 이렇게 쭉 해서 끝이에요. 스페인이 유럽의 끝자락인데, 근데 그것이 땅끝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지상, 해상권을 가질 때 마지막 저기가 더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속에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로마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 요쯤에 있는데 로마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갖다 손을 묶는 거예요. 또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게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가더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얘기.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죠.